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까데오입니다. 박복경님께서 까데오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본 분들과 작업을 많이 했네요. 실력파 밴드 같아요. 오늘도 김마담의 섭외력이 참 대단합니다. 감탄. 또 이수정님은 까데오로 삼행시를 적어 보내셨네. 깍꿍 까데오 데뷔하신 지 5년째라네요. 호감 가는 인상들이라 음악도 기대가 됩니다. 까데오. 맞습니다. 5년쯤 된 것 같아요. 자, 태훈 씨 기타리스트. 네, 안녕하세요. 이태훈. 또 베이시스트 김재호. 안녕하세요. 네. 저쪽에 김다빈 드러머. 안녕하세요. 다빈 씨는 이 형님들하고 나이차가 좀 있네. 네. 아니, 그렇게 어린 동생이 네. 이 형아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원래는 이제 멤버가 이제 딱 동갑 세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밴드가 해체될 위기가 있었는데 해체되긴 너무 아까운 밴드라 가지고 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갑 내기 드러머가 있었어요? 네, 원년 멤버가 있었는데 그 에키우로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아, 그래서 근데 저 막내를 어떻게 만났어요? 뭐 원래부터 홍대에서 활동하면서 얼굴은 계속 보고 뭐 연주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던 친구여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예, 딱 그 원래 멤버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누군가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또 스르륵 그냥 같이 하게 됐어요. 운명이에요. 밴드 한다는 게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한 데뷔한 지 한 5년 됐는데 그러면은 그 저기 다빈 씨가 이렇게 합류한 건 언제부터예요? 4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바로 이내 그랬구나. 네네. 네. 아, 그 원래 들어오면 왜 그렇게 한 1년 활동하다가 야 이거 음악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계속했다가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주도로 간 거 아니에요. 왜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게 저희가 확신을 못 줘가지고. 확신을? 아, 그냥 말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가서 뭐해요? 요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어쨌든 그렇게 다빈 씨가 도와줘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까데오가. 네. 네. 3인조 밴드는 요즘엔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다시 또 뭐 2인조 밴드도 있고 뭐 원맨 네. 밴드도 있긴 하지만은 3인조 밴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세계적으로도. 네. 뭐 세이스 하면 또 단촐한 맛도 있어요. 네. 예. 자, 오늘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서지영이 까데오 하니까 외국 어딘가 호수 이름 같아요. 분위기 있는 근처 호수과 카페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김은정님, 까데오 이름이 뭘 줄인 건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까만 줄무늬 데칼코마니로 찍으면 호랭이 어때요? 까데오. 허종우님, 까데오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겠어요.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 이게 뜻은 있는 거예요? 그 까데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름 한자씩을 따서 지은 거긴 했었는데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까 남미의 도깨비 중에 개 형상을 한 그 선과을 담당하는 도깨비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의미가 비슷하니까. 비슷하다. 태훈 씨는 네. 그럼 거기 문신한 건 뭐예요? 한쪽은 아내 이름으로 새겼고요. 한쪽은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표방하는 네, 아나키즘 심보를 아나키스트예요? 아. 마음은 아나키스트인데요. 네. 현대 사회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세금도 내고 아나키스트 한때는 젊은이들이 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예? 또 한때 열풍같이 불기도 했었고 그럼요.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국가 그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점점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아나키스트들이. 유옥주님. 까데오를 잘 몰라서 잠시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6월 발매한 EP 당신께로 2023년 제20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랩 힙합 음반 부문을 수상했네요. 오, 수록된 굿모닝 서울로 힙합 노래 부분을 수상하셨다고. 오, 아 그래요? 아 저희 작가가 그런 거 안 빠지고 다 여기 적어주는데 제가 어디서 못 본 건지. 아 그러니까 또 아침잠 가족도 이런 정보가 요새는 너무 빨라갖고요. 네. 어디 가면 이제 까데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까데오도 어디 가도 모릅니다. 근데 까데오 이렇게 아니 상을 받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좀 으쓱해지지 않아요? 아, 왜 웃으세요? 그 상을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상 받는 날 뭐 했어요? 끝나고 다 같이 고기 먹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네. 간만에. 네. 야,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네. 그 2023년 작년에 그런 앨범을 내고 올해 이제 수상을 했으니까. 이제 뭐 올해부터 뭐 내년까지 내년부터 이제 날라야 되겠네. 네, 최대한 좀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공연을 많이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침창에서 라이브 몇 곡이나 준비해 오셨어요? 저희 세 곡 준비했습니다. 내가 수다 떨다가 뭐 준비한 것도 못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은 까데오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 뭐 상 받은 노래 할 거예요? 아, 그 노래는 저희가 그 넉살이라는 래퍼랑 같이 낸 앨범이어서 그거는 이제 떡살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아 그것도 네. 오늘 안 돼요? 네 그거 말고 저희 정규 3집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규 3집에 있는 음악 3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정규 3집 앨범 이름은 뭐예요? Free Verse입니다. 아 요새 뭐 메타버스 뭐 하니까 또 여기 또 자유를 붙여갖고 프리버스라고 그랬네. 아이 참. 얕은 수가 들켰네요. 아유, 근데 저렇게 태훈 씨가 뭐 자유 찾고 뭐 저러는데 이렇게 멤버들 간에 뭐 멤버다 음악 하다 보면은 충돌이 있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 태훈 씨.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고요. 그 충돌이 없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큰 이유가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웬만하면 재호가 다 참아주는 편입니다. 아, 제가 어머님 분위기 좋네. 어떤 난리를 쳐도 웬만하면. 다빈 씨, 네. 막내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다빈 씨. 네. 팀은 어때요? 괜찮아요? 형들이 할만합니다. 뭐 4년 정도 하고 있죠. 견딜만해요? 네, 재밌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술이 아니었으면 못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는 데는 어때요, 다들? 근처에 살아요, 사는 것도? 저는 답십리에 살고. 저는 연신내. 비슷하네요, 거기는. 저만 좀 멀게 경기도 광주 살고 있습니다. 아우. 그럼 혼자 많이 다니셔야 되겠네, 재우 씨가. 그래서 제가 운전 때문에 술을 못 마실 때가 많아서 그게 좀 서운한. 예. 아, 또 둘이 그쪽 비슷한 근처니까 해도 그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뭐. 아유, 그럼 많이들 드세요. 그리고 혼자 뭐 차 타고 가고. 네. 또 야, 그야 진짜. 그래요. 아, 저희 팀도 다 여기저기 살아요. 그래서 한번 모이는 게 일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맞아요. 사실 밴드 안 되면 그래서 휘발유 값으로 나가는 게 그냥 아유. 버리는 괜찮아요? 네. 버리는. 예, 뭐 저희 이렇게 재밌게 살 만큼은. 되지 않나? 안 되는데? 아,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소박한 건가? 태훈 씨가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아니 노래 듣고 연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이상하게 되겠어요. 준비됐어요? 네. 악기를 그래도 손에 들어야 될 텐데.
자, 첫 곡 뭐 할까요? 저희 30곡 중에 은모래라는 곡 하겠습니다. 은모래? 나의 프리버스 중에서 자, 은모래. 아, 최정희님께서 인터넷 뒤적뒤적해서 노래 들어보니 오묘하네요. 몽환적이고. 은모래라는 이 노래 영상을 봤어요. 노래가 아니고 연주인 것 같던데. 어, 그래요? 네. 어, 은모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강가에 있는 그 은모래? 그 남해 섬에 가면 은모래 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 풍경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 저 형들 팀 깨지려고 하는데 나라도 들어가서 살려야겠다. 할만하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비치 없어. 어쩔 뻔했어요. 아이, 세상에. 서지영님, 육아로 휴가 못 가 아쉬웠는데 모래사장 걷는 것 같아요. 네. 아, 딱 그거죠. 아, 자, 마지막에 윤슬도 탁 뜯고. 그죠? 오. 최용호님, 동네 아는 삼촌, 푸근한 삼촌들 같아요. 오. 박창선님, 까데오 좋아하는 밴드인데 반갑네.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틀어놓고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콘서트나 락페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그래요. 어, 근데 뭐, 바로 8월 26일 날 그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았네. 예. 네, 맞습니다. 어, 까데오가 네. 광주에서 공연이 있군요. 네, 광주에 오랜만에 또 네. 공연하러 가게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저기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한 곡을 굿모닝 서울 네. 그걸 듣고 4부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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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까데호. 자, 기타리스트 이태훈 그리고 베이시스트 김재호 그리고 드러머 막내 김다빈. 어, 3인조 밴드 까데호 멋집니다. 그런데 아까 아까 요 3부에 우리가 얘기가 의견이 다른 게 있었어요. 뭐 먹고 살만하냐 했더니 이태훈은 죽겠다는 소리하고 김재훈은 그냥 견딜만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태훈 씨는 장가 갔죠? 예, 갔습니다. 그러면 재호 씨는? 아, 저도 장가는 갔습니다. 장가 갔어요? 네네. 아니 그런데 네. 한 집은 살만하고 한 집은 못 살겠는 건 뭐예요? 아, 저는 애가 있어가지고. 아, 이 집은 애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아, 요새 진짜 애 있으면 돈만. 아, 애 있으면. 저 재우 씨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차이가 확 나네. 엄청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차이가 네. 나죠. 여기는 아주 아까 행복하게 뭐 살만해요 막 이랬는데. 그리고 보면은 쟤는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밥에 관심이 별로 없고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그래요? 네. 그러면 태훈 씨가 좀 절약을 배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근검 절약을. 근검 실천하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사실 밴드가 식구가 많으니까 이게 또 그 그리고 또 다 가정이 있잖아요. 막내는 뭐 아직 안 갔겠지만. 네. 그러다 보면은 살림 한 멤버는 셋이지만 뒤에 딸린 식구들까지 막 하면은요 식구가 진짜 막 어마어마해진다고요. 아유, 그거 어떻게 다. 그러면은 여기 까데오는 뭐예요? 수입원이 뭐예요? 주로 공연을 저희는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공연? 네네. 공연하면 돈 남아요? 어. 악기 빌려고 대관료 내고. 브랜드 행사나 이제 이런 거 하면 조금 남는 네, 편입니다. 뭐가 나 해요? 브랜드 행사나 이런 건 그래도 조금 남는 편입니다. 브랜드 행사? 아, 브랜드 행사요. 아, 행사가 뭐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간간이 뭐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면 그래도 아주 근근히 조금씩은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림은 재호 씨한테 맡겨요. 알겠습니다. 네? 태훈 씨겠지. 아, 밴드 카드 실제로 그 소유주가 재호예요. 아 밴드 카드가 있어요. 공금 네. 카드가 있어요. 아, 그거 같이. 아, 네. 같이. 네, 저희끼리 밥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다 넣다가 네네,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오. 아, 어째 살림을 잘하실 것 같더라니까. 그럼 뭐 일단은 공연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네네, 이미 준비된 네. 게 많이 있어서. 준비요? 네. 뭐 여기 아까 어떤 분들도 공연하냐고 물어보시던데.
네, 저희 네. 일단은 가장 가까운 시일로는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3집 쇼케이스를 홍대에서 해요. 아, 그래서 뭐 아직도 그죠. 절찬 예매 중이니까 네. 좀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이 자기네들 그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까도. 네. 네, 저희 붙이면 네. SNS가 공식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까도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니라 맞습니다.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0270님 까데오는요 양파 같아요. 까도 까도 더 까고 싶은 음악입니다. 와 김지혜님 태풍 때문에 문도 못 열어 환기를 못 시켜 답답했는데 좋은 음악으로 마음 환기시키는 중입니다. 이거 창문 틈새 이렇게 열어놓으면은요 네. 그걸로 바람 들이쳐갖고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큰 건물들도 창문 다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런 네, 거? 네. 물론 지금 중부지방은 경보예요. 8021님. 운전 중에 듣다가 얼른 들어와 보라를 틀었어요. 생기신 것과는 다르게 음악이 뭐... 다르게 뭔가 저기예요. 태풍을 잠시 잊게 합니다. 하셨는데. 자, 내친 김에 뭐 할까요? 너의 꿈? 너의 꿈 하겠습니다. 너의 꿈하고 또 하나 라이브로 그래도 떠나지 않는 마음. 이 곡 설명 조금 해주세요. 아예 그래갖고 쭉 가요. 그럴까요? 예, 기타 네. 들었을 때. 네. 네. 너의 꿈은 그 레게 곡이고 그래도 떠나지 않는 마음은 또 다른 연주곡인데 장르를 좀 비트는 시도를 하는 곡들입니다. 그래요? 네. 이건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또 남해에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저희 그냥 여기저기서 잼하다가 리허설 일어설 때 잼하고 합주 때 잼하고 공연 때 잼하고 하다가 나온 곡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떠나지 않는 마음. 아, 이건 뭐 음악을 향한 마음 같기도 하고. 자, 너의 꿈. 아, 일단 청해 듣겠습니다.
상당히 흐느적거리시는 분들이네. 참나. 아니
아니 참 아니, 그래도 떠나지 않는 마음 연주까지. 이야 이게, 아니 휴가랑 뭐 연차 뭐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연주하면은 아 이거 야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휴가를 공연 놀러 오세요. 네? 아 이제 공연 진짜 좀 자주 하셔야 되겠는데. 네. 어. 그럼 주로 어디서요? 홍대? 요즘은 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홍대에서 많이 했는데. 네. 저희가 지방에서도 하고. 네, 그 지방에서도 하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 음악 팬들이요 어디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세요. 1117님. 와 여기 청주인데요. 밖에는 비바람이 엄청나지만 제 마음은 근사한 휴양지 바닷가 선베드에서 선셋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제가 이게 진짜 연차 다 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박지현님 양양에서 서핑하는 느낌이 나는 노래네요. 휴가 느낌 물씬 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의 꿈. 근데 너 그래도 떠나지 않는 마음 휘파람은 누가 부는 거예요? 태훈이 제가, 소리가 나. 제가 불었습니다. 아 태훈 씨가 하는 거예요? 오 성소라니 아이가 살랑살랑하면서 엄마한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상큼하네요. 한예지님 꿈을 위해 독립한 저한테 위로가 되는 노래네요. 힘나요. 오. 또 김희수님 태풍 부는 날 혜성처럼 나타난 그룹 까데오 가요계를 뒤흔드는 태풍이 돼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기받고 가시겠네. 네 그러게요. 이렇게 또 예 네. 재우 씨. 네. 근데 살림하면서 네. 제일 고달픈 게 뭐예요? 예? 네? 그래서 태훈 씨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럼 네. 먹는 게 남는 거죠 뭐. 그게 맞긴 맞는데 또 지방에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버는 거에 비해서 자꾸 비싼 걸 먹으려고 하니까 제가 중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살려만 하는 사람 입장이 다 똑같아요. 네?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또 이게 카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골치가 아파지는 곳이 거기서. 네. 아 참 오늘 진짜 한국 대중음악상에 빛나는 까데오 아침창 꽃다방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까데오 이태훈 김재호 김다빈씨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짜 맹렬한 활동 태풍이 되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77님 태풍이 와서 집에서 재택 중인데 이렇게 멋진 공연을 들으며 일하니 좋네요. 까데오라는 밴드는 처음 알게 됐는데 자주 찾아서 듣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 이 아침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올해 뭐 큰 상도 받았고 7월에는 정규 3집 Free Verse도 발표를 했는데 자, 까데오 우리를 네.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